삭막하고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어디라도 떠나고 싶은 이들이여 주목하시라. 천사대교를 타고 떠나는 신한 섬여행기가 펼쳐집니다. 지금 당장 자동차 시동부터 켜시고 천사대교를 시원하게 가로질러 보는 겁니다. 천사대교로 출발! 일상이 지친 저에게도 드디어 여러분 휴일이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박수! 아, 제가 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서 도시를 좀 빠져나와보고 싶었는데 마침 천사대교가 개통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열심히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달려와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제가 뭘 하고 좀 즐겨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좀 도와주세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어떤 조건이요? 자, 섬을 이동할 때마다 저희가 드리는 미션을 성공해야지 다음 섬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에이, 내가 어쩐지 너무 좀 쉽게 따라와준다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좋아요. 미션 어떤 건가요? 천사대교를 이용해 오갈 수 있게 된 암태면 네 개의 섬 이름은? 자, 정답. 자은, 팔금, 안좌, 암태. 네 개입니다. 자, 정답. 아, 역시 몸풀기 문제 이 정도로 가볍게 맞춰줘야죠. 자, 그럼 먼저 어디로 갈 건가요? 자, 저희는 그럼 천사대교 이걸 쭉 타고 자은도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자은으로 떠나보시죠.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천사대교를 이용하는 차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바다만큼이나 시원하게 쭉 뻗어나 있는 천사대교는 국내 해상교량 중 네 번째로 긴 다리이자 국도로는 가장 긴 교량이라는 사실. 저희가 조금 전에 출발했던 압태도에서 여기 암태도까지 예전에는 배 타고 한 60분 정도 걸렸대요. 60분 진짜 쉽게 맘먹고 가기 힘든 거리고 배도 타야 되는데 이제 이 다리 하나로 10분이면 건널 수 있다고 하니까 진짜 세상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10분이면 회사에서 저희 집보다 가까운데요. 쭉쭉 달리다 보니 어느덧 시원하게 탁 트인 바다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늘 바쁘게 살아갔던 도시를 벗어나 여유로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자은도의 멋진 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역시 겨울바다, 여름바다 다 좋지만 역시 봄바다 최고. 여행 제대로 온 것 같은 기분인데 보통 여행 이렇게 바닷가 오면 바닥에다가 좀 이렇게 글씨도 둘이 와서 하트도 한번 좀 그리고 이래야 되는데 시원한 바다와 맞닿은 모래사장을 걸으며 봄바다를 온몸으로 느끼는 세연 아나운서. 오늘 천사대교 타고 오길 참 잘했네, 그자잉? 오늘 여기 천사대교 또 뚫려서 오셨는데 와보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어머니? 그냥 오면은 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네. 여기 천사대교가 또 뚫리는 바람에 제가 네. 오게 됐는데 너무 기분도 좋고 소소한 행복이잖아요, 소확행. 그렇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한 봄바다를 만나봤다면 울창한 소나무 숲이 우거진 해송숲도 빼놓아선 안 되는 자은도의 힐링 명소. 무려 200년 이상 된 수많은 노송이 바다를 감싸듯이 자리 잡고 있답니다. 와, 요즘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공기 안 좋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여기 와보니까 솔향기가 와, 막 코를 타고 쫙 들어오는데 너무 신선하고요. 힐링 제대로 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해송숲 정말 대박이네요. 해송숲에서도 빠질 수 없는 미션 타임. 이게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그냥 여행 아니지. 힐링 여행 아니겠습니까? 아, 제대로 온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이제 여기서 다른 섬으로 넘어가려면 미션을 해야 돼요. 에이, 1절만 합시다, 우리. 무슨 미션인데요, 이번에? 암태도의 SNS 핫플레이스, 벽화를 찾아라. 계속 주고 있어요. 이번 미션도 받고 이번에 암태로 한번 가보고 있는데요. 할머니 그림 그려진 벽화? 제가 또 찾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어디 가면 좋은지 또 알려주겠죠? 암태도에 도착한 세연 아나운서. 옹기종기 모여 사는 마을을 구경 중인데 아니 그나저나 세연아나 미션은 하고 있는 거야? 찾았습니다. 이 벽화로 말할 것 같으면 암태도의 포토존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동 삼거리 할머니 할아버지 벽화 되시겠다. 미션 성공했습니다. 제가 이 벽화 같은 표정까지 똑같이 따라했어요. 아, 제가 네. 이제 오케이. 미션 성공. 네, 성공. 어디로 갈 건가요? 이번에는 가보시면 알아요. 좋아요. 한번 제가 믿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나 그림을 나무에 새겨 넣어 우리 고유의 전통미와 현대적인 조각법으로 만든 독특한 작품 세계를 에로스 서각 박물관에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오시면 이 전통 서각과 그림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본관에는 부모님하고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 갖고 있고 2관 또 에로스 컨셉이 있어가지고 또 성인물만 또 따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 이미 700에서 800명이 이미 다녀가셨습니다. 지금 전통적이면서 독특한 서각 작품들은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방금까지 이제 멋진 서각들 보고 왔는데 이름이 또 에로스 서각박물관이잖아요. 에로스는 혹시 없는 건가요? 저 에로스는 저 뒤쪽에 있어요. 저 뒤쪽? 그러면 제가 지금 가서 좀 좋은 거 좀 잠깐 보고 와도 괜찮나요? 아, 예, 마음대로 보시죠. 다녀오겠습니다. If you want a lover, I'll do anything you ask me to. 정말 참 좋은데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그래요. 여러분도 꼭 한번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 아우, 사이즈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자, 그럼 어김없이 미션 가겠습니다. 네, 다음 미션.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거장, 신안 안자도 출신의 화가는? 야, 좀 어떻게 힌트 같은 거 좀 얻을 수 없을까요? 그러면은 네. 특별히 지인 전화 찬스 한번 드릴게요. 지인 전화 찬스? 아무나 상관없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이면? 상관없습니다. 정답은 김환기 화백하겠습니다. 정답 김환기. 네, 정답. 김환기 화백이 살아 숨쉬는 안자도로 이동하겠습니다. 아이고, 좋댄다. 수아 김환기 화백의 고장 안자도. 그가 작품에 담아낸 고향 사람들과 풍경들은 미술계의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안좌에 있는 김환기 화백의 생가로 찾아가 봤는데요. 김환기 화백이 제가 알아보니까 한국의 피카소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생가에 왔는데 뭔가 한국의 피카소라고 했던 기운이 뭔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조용히 새소리 들리는 게 고즈넉한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안자도의 또 다른 명소. 그냥 지나칠 순 없지. 섬 속의 섬, 반월도와 박지도를 잇는 해상 목교. 보랏꽃들이 가득 피어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퍼플교. 어머니, 오늘 천사대교 개통돼가지고 여기 또 신안까지 찾아오셨을 텐데 여기 퍼플교 와서 보시니까, 직접 보시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천사대교가 개통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휴일이어서 와봤는데 너무 좋았고 길이가 좀 길다고 생각했지만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았고 연인들끼리 와서 여기를 한번 걸으면 정말 많이 기억에 남는 장소고 추억의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리를 걸으며 오늘 여행을 마무리하는 세연 아나운서. 천사대교 타고 떠나는 신안여행, 어때요? 마음에 들었나요? 오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어제 개통된 천사대교를 타고 제가 섬 곳곳을 둘러보고 왔는데요. 아, 마지막에 갔던 퍼플교도 그렇고요. 볼거리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각종 박물관, 공예품 이런 곳까지 둘러보고 오니까 왠지 제 마음이 힐링되는 것 같아서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섬 여행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저처럼 언제든지 가실 수 있거든요. 한번 저처럼 섬 여행 꼭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야, 이제 신안에서 서울로 go straight to this way. 기다려왔어 너와 건너가는 장은 안 좋아. 밝은 맘 대가로 질러 drive drive drive. 우리 사이 이제 섬으로 아니 섬으로 oh. 앞으로 신안 들어갈 땐 천사대교로 now yeah. 육지인든 육지 아닌 육지 같은 섬 thumbs up. 함께 갈 수 있어 바다 넘어 섬으로 oh. 처음으로 바람 맞으며 지기는 drive. 전국에서 소금기 맞으러 와. 어디 여기 신안으로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